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겨냥한 나경원, 대통령과 각 세우면 진짜 폭망한다 라는 기사예요. 대통령한테 각 세우면 진짜 폭망합니다.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은 22일 경북 성주 고령 7곡 당원 협의회 간담회에서 열심히 싸워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같이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당이 당원을 존중하고 오래된 분들을 존중해야 당의 뿌리와 역사가 생긴다며, 나는 판사 그만두고 22년 전에 당에 와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의 이날 발언은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화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나 의원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 계파 분쟁 조짐이 보이자 우리부터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당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연하죠. 당내에서 싸우면 안 돼요, 이게. 나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해석이나 추측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 우리 당은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과 반한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 완전히 잊고 묻어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끈끈한 원팀이 돼야 한다. 존중과 연대, 통합만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국민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는 것 덧붙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예전에 박근혜와 이명박 당권 후보에서 서로를 질타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와 흠집을 줘서 좋지 않았습니다. 당내 후보 경쟁에서는 적당히 때려야지 너무 뭐 야당도 아니고 타당도 아닌데 당내 안에서 자기 그 대권 후보 경쟁 간에 그건 너무 치열하면은 다음에 그 당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는 나의 코멘트입니다.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 한동훈 겨냥한 나경원 대통령과 각 세우면 진짜 폭망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